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와 부딪혀 사고가 나면 4대 보행자 사고가 아니라 4대 차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라는 거 알겠지? 그럼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이용하시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다면 그것도 교통사고인 걸까? 먼저 전동 휠체어는 차로 분류되지 않아.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차에서 제외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전동 휠체어는 그 보행보조용 의자차니까 차가 아닌 사람의 신체 일부로 봐야 하지. 실제로 두 전동 휠체어가 건물 모퉁이를 돌다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혀서 한 이용자가 넘어지셨거든. 이 사고로 전치 2주 판정을 받았는데 그 이용자의 가족들이 상대 이용자가 사고 후 조치 없이 떠났다며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했지만 현행법상 전동 휠체어는 보행자이기 때문에 경찰은 뺑소니가 아닌 과실치상으로 입건했어. 전동 휠체어 사고는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지. 그래서 보험 처리도 자동차 보험이 아니라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 통해 처리해야 해. 전동 휠체어는 보행자와 동일한 취급 및 보호를 받고 차도가 아닌 보도로 통행해야 하는데 실상은 전동 휠체어가 보도가 아닌 도로에서 많이 보이잖아. 도로교통공단이 전동 휠체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보도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나 공사 구조물 등으로 보도 이용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어. 그리고 그거 알아? 중국 MZ들은 손가락만 움직이면 어디든 편하게 갈 수 있다며. 이게